그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46쪽에 보시면은 순환 과정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원리 과정은 전체 이제 흐름, 이 총론하고 이제 계정 과목 하나하나, 아까 이제 현금, 예금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강론 요래 구성됩니다. 이게 말하면 이제 본론이죠. 요거는 이제 전체 흐름, 흐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나와 있는 순환 과정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거래가 발생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장부 기장을 부기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12월 말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집계표, 집계 하는 이 과정, 요 집계표를 작성해줘, 그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 과정을 말한다. 여기 이제 총론 과정이랍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시험에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하는 요 부분에서. 예, 아시겠죠? 그 총론 부분은 이제 전체 흐름이다 하는 거 아시고. 그럼, 흐름은 이거다, 그죠? 거래가 발생되면은 장부에 기장하고 이게 집계하는 요 과정. 요걸 조금 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교재 보시면은 46쪽에 그 가운데 표가 나와 있죠. 회계의 순환 과정 해서. 예, 그걸 제가 한번 적어 볼게 보세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는데 이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라 하고 그리고 요 분계장을 보고 그 각각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기장하고 원장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12월 말일이죠. 이게 이제 집계표. 처음 요 집계하는 표가 뭐냐? 시산표 하는 겁니다. 요런 시산표는 집계표를 보고 요걸 하고는 요걸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걸 보고 작성하는 표가 뭐냐? 바로 재무상태표 하고 이런 이제 손익계산서 이런 이제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결과 우리 금년에 이익이 발생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 요 법인세를 딱 납부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딱 끝나겠죠, 그죠? 그것 이렇게 여기 계속 반복됩니다. 순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 관계 있죠, 그죠? 세금 내는 요 관계, 우리 세금 계산 요 부분을 우리 뭘 하나 이라면은 요거는 따로 세무회계라 이랍니다. 세무회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누굴까요? 세무사입니다. 아셨죠? 이 세금 관계. 우리는 그냥 흐름만 아시면 되니까, 전체. 요런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분계장에 기장하고, 요 분계장에서 다음 총계정 원장 작성하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요 과정. 그죠? 요 과정이 이요 흐름이죠,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석한 게 뭐죠? 회계학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학이고 우리는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회계 원리 부분이다. 아셨죠? 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다죠. 그럼 이제 요 흐름을 잠깐 복기해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분계장에 기장하는데, 그죠? 요 분계장과 원장에 기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 거래가 생기면은 분계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분계. 요 분계라는 거는, 예,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왼쪽 있죠, 그죠? 왼쪽을 차변이다 이래 부릅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할 겁니다. 차변 대변. 아,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합니다.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회계상에 차변 대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한다.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면은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 반대로 부채는 대변의 증가, 자본도 대변의 증가, 감소는 차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알겠죠, 그죠? 그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비용이 생기면 차변에 기장하자. 비용, 수익은 대변에 기장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이걸 우리가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법칙.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래 하자. 장부기장의 기본 원리다. 이래 하자. 정해놨죠, 그죠? 자산 증가는 차변, 부채 증가, 자본 증가는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 대변, 감소는 반대다, 그죠? 이걸 우리는 붕괴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법칙. 알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거래의 판요소다. 판요소의 결합관계. 요걸 8개잖아. 4개, 4개니까. 그죠? 거래의 판요소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같이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아시죠? 그죠? 그 차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만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알았죠? 그죠? 그요 이제 붕괴를 하는데, 붕괴를 조금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상품 100원을 내가 사왔다. 그죠?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됐다.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물건 사왔죠. 그죠? 현찰 주고. 그럼 이걸 우리는 붕괴를 한다. 붕괴할 때는 이걸 차변과 대변을 구분한다. 그죠? 요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이 나갔죠. 상품은 아까 무슨 계정이었죠? 자산.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나갔죠? 현금 뭐죠? 감소됐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차변. 차변, 여기 차변, 대변이니까 여기에다가 차변에 상품 100원 적어주고, 현금은 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 대변에 현금 100원 요래 적는 걸 붕괴했다 이랍니다. 붕괴.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요런 거래가 생기면은 차변 요소, 계정 과목과 금액, 계정과 금액 요래 표시하는 거, 대변 요걸 붕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럼 요 붕괴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거래는 거래가 붕괴로 나타내서 여기에 기입되는 장부를 뭘 한다? 붕괴상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장부에 기장 안 되고 여기에 기장된다. 알겠죠? 장부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럼 시간이 흘렀다. 요걸 보고 우리 이제 추정하죠. 아,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알수 있겠죠? 그죠? 이게 남습니다. 이게 붕괴라는 겁니다. 알았죠? 붕괴 원칙, 이것만 알면 할수 있겠죠, 그죠? 요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안다면 이거 다할수 있잖아. 그죠? 자, 이거 볼까요?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런 거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붕괴를 한다. 만약 붕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부채 맞죠? 그죠? 부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채를 갚았잖아.
부채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감소. 감소. 요거는 부채의 감소. 어느 변에? 부채는 좌변이잖아. 그죠? 증가가 대변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 100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다. 그죠? 대변에 현금 100원 이걸 분기했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좌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엄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지급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좌예금 이렇게 알았죠? 이게 거래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하다. 그럼 상품 100원, 대변의 현금 50원, 외상 매입금 50원.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붕괴라 이랍니다. 건물 내가 100억짜리를 취득했다. 그죠? 건물을 취득하고 그 대금은 수표를 발행 지급했다. 건물 하나 샀다. 그죠? 이런 건물을 사고 나서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분기 한번 해볼까요? 분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건물이라는 뭐죠? 자산. 자산이죠. 그죠? 취득했으니까 자산이 뭐죠? 증가. 자산의 증가는 좌변. 건물 100원. 여기 수표를 발행 지급하면 항상 뭐가 된다? 당좌예금. 알았죠? 당좌예금이 그만큼 은행예금이 감소된다. 이렇게 건물과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붕괴를 하는 겁니다. 붕괴. 네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수수료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처에 어떤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수수료 쪽으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들어왔으니까 자변이죠. 그죠? 현금 수수료 받았습니다. 수수료 뭘 하셨고요? 받았잖아. 무슨 수수료? 예. 수입 수수료. 지급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래 해도 되고,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하자입니다. 수수료, 수익, 이렇게. 계정과목을 이렇게. 틀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책에 나오면, 아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요거는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알았죠? 예. 계정과목 요래 쓰자. 예. 이자 받았다. 이자 수입이라 하지 말고,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비용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이것도 틀린 말 아니니까 이런 거 그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요래 나오면 무슨 말인지 마시면 됩니다. 아, 요게 뭐다? 수수료, 수익 이렇게. 이게 붕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붕괴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 잠깐 한번 볼게요. 교재 49페이지 49쪽을 한번 보세요. 3번 아래고 3번 그 지금 49쪽에 3번은 다음 거래를 교환 손익 호환할 거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붕괴해 볼게요. 붕괴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1번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붕괴해 보세요.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1번 붕괴. 1번 붕괴는 어떻게 할까요?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죠. 좌변에 외상 매입금 5만 원. 그렇죠? 현금이 나갔다. 그죠? 자산의 감소 현금 5만 원. 1번 붕괴. 2번 붕괴 해보세요.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2만 5천 원. 그죠? 외상 매출금 받았다. 외상 자산의 감소. 받을 권리가 감소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 받다 하는 걸 뭐 차배입니다. 알겠죠?
받았다 하면 무조건 자변, 줬다 하면은 대변, 알았죠? 문제 읽어보다가 뭐 받았다 하면 자변, 지급했다 하면 대변입니다. 그래서 뭐 수취하다, 그죠? 매입하다, 이런 뭐 지출하다, 매출하다, 처분하다, 이거 전부 다 대변입니다. 알겠죠? 뭐 받았다 하면 자변. 3번. 차입금의 이자 5천원 현금 지급하다. 아, 우리 이거는 현금을 먼저 보세요. 더 쉽잖아. 그죠? 현금이 나갔다. 일단은. 현금 대변에. 그죠? 5천원. 이자. 이자는 뭘 하죠? 조금 전에 했잖아. 이자, 비용. 이렇게. 아셨죠? 4번. 현금 50만 원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걸 뭐라 하죠? 자본금이랍니다. 아셨죠? 자본금 이렇게. 5번.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고 대금 외상하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의 상품 나갔다, 그죠? 얼마짜리 나갔죠? 5만원짜리가 7만원에 팔았으니까 2만원 이익 봤네. 요거는 이익이라 이랍니다.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돈은 현금 받았으면 현금인데, 그거 보니까 외상했네요. 그죠? 외상, 매출금 7만원. 외상값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예. 6번. 차입금 5만원과 이자 5천원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이는 6번 같은 분괴를 할때 항상 그죠? 차입금 먼저 보지 마시고 현금을 먼저 보세요. 그게 더 쉽잖아. 그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럼 일단 현금을 대변을 먼저 적어버리자. 이렇게. 현금이 얼마 나갔죠? 그렇죠. 5만 5천원. 그 내용이 뭐죠? 차입금 5만원과 이자 5천원이다.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한쪽만 정해놓으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죠? 이자, 그렇죠. 이자 비용. 지급이자 해도 됩니다.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통일해서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7번. 현금 10만 원 차입하다 빌려왔습니다. 현금 들어왔죠? 자변의 현금. 그죠? 이 대변은 뭘 한다? 그렇죠. 차입금. 아, 부채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8번.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 현금 나갔죠? 오, 현금 나갔다. 현금 3천원. 수수료 나갔네. 수수료. 이건 나갔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라 하자. 그죠? 이렇게. 9번. 현금을 도난당하다. 현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일단 현금이 감소 대변에 3천원. 현금 도난 8천원이네. 그죠? 이건 우리가 잡손실 하면 됩니다. 잡손실. 잡손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기업에서 도난 손실해도 되지만, 뭐 잡손실. 10번. 점주하는 거는 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점주. 점방 주인. 현금 2천원 인출해 갔다. 사장이 돈 가져가 버렸습니다. 돈이 나갔죠? 일단 기업에서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은 2천원 감소되고. 사장에 가져갔으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겁니다. 자본금 감소. 알겠죠? 이거 뭐예요? 자본금. 회사 자본을 가져가 버렸잖아. 그죠? 자본금 감소다. 또는 이걸 뭐 인출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냥 자본금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걸 분괴를 한다. 분괴의 기본. 알겠죠? 아, 이게 분괴구나.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로 한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괴는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분괴하는 원리 아시겠죠? 그죠? 53쪽. 예, 53쪽에 그 4번 또 분괴 한번 해볼게요. 1번. 현금을 6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쭉, 6개. 그죠? 1번. 현금을 출자하여. 현금 가져왔죠? 현금 6만 원.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 그죠? 아셨죠? 자본금. 2번. 상품 4만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현금 주고 사왔다 이겁니다. 상품은 들어왔죠? 사변에 상품은 들어왔다.
현금은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4만 원. 그죠? 3번. 상품 원가 만 원을 15,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은 들어왔고, 이거는 팔았으니까 상품 나갔습니다.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은 나갔다. 그죠? 상품 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이익 생겼다. 무슨 이익? 상품 매출 이익. 현금은 15,000원 들어왔죠? 4번. 상품 6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건 사왔습니다.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자변의 상품. 그죠? 상품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6만 원. 예, 외상 매입금 6만 원. 외상 매입금 6만 원. 이렇게 분개합니다. 5번. 5번은 상품 3만 원을 2만 8천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는 상품 팔았습니다. 대변의 상품 돈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자변의 외상 매출금, 그죠? 자산의 증가인데, 원가 얼마짜리죠? 3만 원짜리. 그죠? 얼마에 팔았죠? 2만 8천. 손해봤네. 2천 원 손해봤다. 그죠? 이거는 뭐죠? 손실. 그렇죠. 상품 매출 손실이랍니다. 아셨죠? 6번. 보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 1,000원. 하여튼 나갔으면 대비입니다. 그죠? 왜 나갔느냐? 보험료라는 비용 발생. 비용이 발생 자변의 1,000원. 이걸 붕괴했다. 알겠죠? 우리 이제 붕괴하면은, 아하, 이게 붕괴구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붕괴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요 일곱 문제하고, 방금 앞에 열 문제, 그죠? 49페이지. 그거 가지고 이제 붕괴 기본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아, 기본은 요걸로 딱 정리하면 끝나, 그죠? 아, 붕괴는 이제 기초를 알았으니까. 요는 붕괴를 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해서 붕괴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순서가 거래가 생겼죠. 거래를 이래 붕괴했습니다. 그죠? 이걸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 한다? 붕괴장. 아셨죠? 예. 이걸 붕괴장이라 하는 겁니다. 붕괴장. 아셨죠? 붕괴장. 예? 붕괴장. 붕괴장에 기입했잖아. 그죠? 이게 기입하는 겁니다. 요걸 기입하고 나면은 요게 원장에다가 옮기죠. 원장하는 것은 원장, 장부. 이 장부 얘기할 때 장자죠, 그죠? 처음, 어떤 원자니까? 처음으로 기장되는 장부다. 계정별로 총, 전부다. 알겠죠? 총계정 원장이랍니다. 요즘 우리 흐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 전체 흐름. 알겠죠? 우리 이제 기업에서 요래 하는 이제 장부 작성, 요 순서. 요거 작성해봅니다. 원장. 원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우리 요런 거래가 발생됐잖아, 그죠? 요게 지금 요거 생겼잖아, 요거. 현금, 자본금, 상품 요 나왔죠, 그죠? 요런 하나하나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집, 자기 집,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현금 계정 만들어 주고, 자본금 계정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상품 계정, 상호매출 이익 계정, 그리고 외상 매입금 계정 하나하나, 그리고 또 매출 손실 계정, 외상 매출금입니까? 그리고 또 손실, 그리고 보험료다,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순서는 우리 그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뭐 하겠죠? 순서는 예. 현금, 상품, 자본금, 그리고 상품 매출 손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 상품 매출 이익, 그리고 보험료다.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영어로 T자 그죠, 그죠? 이게 장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구점에 가보시면은 이래 돼 있죠. 이런 장부가 원래 이래 돼 있습니다. 양식이, 표준식이 이렇게 날짜, 적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 현금이면은 여기 이제 날짜, 이게 적요. 여기 이제 원장이 여기 분면, 분계장의 면수라 이랍니다. 여기는 금액, 날짜, 적요, 여기 분면, 그리고 금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부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좀 이걸 이제 생략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 날짜, 적요, 금액 적는 걸 약식을 조리해버려요. 약식. 그래서 이걸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요래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연습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하나하나가 장부라 생각하셔야 돼요. 장부. 하나하나가.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기업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겠죠, 그죠? 하루에도 뭐 7건, 10건, 이게 1년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이 거래가. 이게 계속 기록되죠, 그죠? 알겠죠? 이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 이게 이제 옮겨볼게요, 보세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걸 보고 옮깁니다. 요 차변이잖아, 그죠? 현금이 차변에 있죠? 현금이 차변에 6만이 있다. 보세요. 현금이 지금 차변입니다. 요 대변이고, 그죠? 차변에 6만이 있죠? 현금 찾아갑니다. 현금 차변에 6만원.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잖아, 그죠? 있으니까, 현금 찾아서 차변에 6만원. 여기다가 현금이라 적, 여기 이제 현금이잖아. 여기다 현금 적어버리면은 현금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반대편에 요걸 적어주면 요거, 요거. 알겠죠? 자본금. 그래야 나중에, 아하, 현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반대편 계정을 적어줍니다. 아시죠? 다시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죠? 현금 차변에 6만원. 적을 때는 뭐라 적었다? 자본금. 요게 날짜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1번, 요건 뭐, 번호 또는 날짜. 날짜, 적요, 금액 다 적었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 이거 적습니다. 보세요. 자본금이 대변에 있다. 그죠? 자본금 찾으세요. 대변에 6만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여기다 또 자본금 적어버리면은 요 카드 여기 있으니까 뭐라 적어야 되죠? 현금, 그렇죠. 1번.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정기한다, 이라 정기. 정기하는 절차. 정기라는 거는 옮겨서 기록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분계장에서 총계좌 원장에 옮기는 걸 뭐란다? 정기한다. 이랍니다. 정기. 다음에 또 해볼게 보세요. 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교재에 다 되어 있잖아요. 53쪽에 나와 있죠. 그죠? 그냥 보세요. 상품이 차변에 4만원입니다. 그죠? 상품 차변에 4만원. 이거 뭐라 적고? 현금. 알겠죠, 그죠? 뭐, 현금, 이것도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여기 대변에 와서 4만원 적어주고. 여기 적을 때는 상품. 그리고 또 3번, 3일날 현금이 차변에 있다. 여기 만원 적어주죠. 두 개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요래 적습니다. 제자, 이렇게. 하나는 안 적어주고, 제자, 이렇게. 이제 또 따로 상품 따로 그죠? 만원 대변에 반대편 계정 뭐죠? 현금 아셨죠? 매출이 나왔다. 여기 있네. 5천원 대녀가 뭐 현금 4번 4일날 상품이 6만원 차변에 그죠? 반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대변에, 그죠? 여기 대변에 6만 원. 반대 계정은 상품. 아셨죠? 그죠? 이리 적습니다. 그리고 5일날 외상 매출금 차변에 2만 8천 원. 그죠? 여기 있네요. 2만 8천 원. 반대편 계정은 상품. 매출 손실 차변에 2천 원. 손실 차변에 2천 원. 반대 계정은 상품. 상품 하나하나 다 옮겨야 돼. 하나하나, 그죠? 상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상품. 두개 있으면 뭐죠? 제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험료가 지금 차변에 천원 있네, 그죠? 보험료 차변에 천원. 반대편 계정은 뭐죠? 현금, 그죠? 6번. 마지막에 현금이 대변에 천원 있다. 여기 천원. 반대 계정은 보험료. 네, 끝났습니다. 이래 옮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총계정 원장. 알겠죠? 예, 총계정 원장이란다. 제가 그냥 거래만 요래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이 거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옮기는 건 똑같은 방법이니까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분개를 하고 우리가 옮겼습니다. 그죠? 옮겼죠. 그럼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하죠? 1년간, 12월 말까지 계속 이거 합니다. 그 기업에 이거 많으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보조부도 작성합니다. 보조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장부, 현금 출납장, 여기에 대한 거는 상품 재고장, 사왔을 때는 매입장, 팔았을 때는 매출장. 요 거래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거래처별로 매출처 원장, 요거는 거래처, 매입처 원장, 뭐 대전회사 또는 뭐 그죠, 무슨 회사, 이런 외상금 얼마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거래처 다 적성. 보조부로 합니다. 보조부. 요거 이제 우리 주요부로 하는 거고. 끝났다, 그죠? 이래 이제 12월 말까지 하다가 이제 오늘 이날 되었습니다. 12월 말. 요거 작성하잖아. 그죠? 시산표. 그렇죠?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요 시산표는 양식이 이렇습니다. 여기 계정 과목,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 이라는 합계, 여기도 합계, 요거는 잔액. 그 이제 합계와 잔액이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 이랍니다. 알겠죠? 합계란 말이 있으면은 합계 시산표, 잔액만 있으면은 잔액 시산표. 둘다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합계해 보세요. 현금, 여기. 적었습니다. 그죠? 현금. 자, 현금에 딱 보는 게 이제 값 잡히죠? 그죠? 여기 뭔지 알겠죠? 차변 합계 요금. 얼마죠? 7만 5천 원. 대변 합계 얼마죠? 4만 천 원. 그죠? 그럼 차변 대변입니다. 차변 대변. 차변이 크네. 얼마 크죠? 얼마 크죠? 3만 4천 원. 잔액은 차변에 3만 4천 원이 적어주고. 그다음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차변에 2만 8천 원. 대변 없습니다. 제로. 차변이 크잖아. 그죠? 2만 8천 원. 그럼 상품 차변 할게 해볼까요? 얼마죠? 10만 원. 대변 할게는 4만 원. 차변 대변. 이게 커네. 얼마? 6만 원. 외상 매입금. 제가 앞으로는 요래 적을 겁니다. 약자로 외상 매입금. 차변 없습니다. 대변에 6만 원. 잔액도 6만 원이다. 자본금 없죠? 대변에 6만 원입니까? 6만 원. 상품 매출이 대변에 5천 원.
5,000원. 예, 없습니다. 그죠? 상호 매수 손실. 손실은 차변에 2,000원, 대변 없다. 그죠? 차변에 2,000원. 마지막에 보험료. 차변에 1,000원, 대변 없습니다. 차변에 1,000원. 끝났네.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 시산표 작성의 목적은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겁니다. 이 원장이 그죠? 맞나 틀렸나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정부.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하죠. 이 합계가 서로 여기 같으면은 정확한 걸로 보는 겁니다. 합계. 얼마죠? 더 하니까. 이거 합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예? 20만? 예? 20만 5천원입니까? 6천원 같은데? 6천원 맞죠? 그죠? 이쪽은 얼마죠? 응? 이쪽은 얼마? 같습니까? 맞죠? 그죠? 요거 잔액 얼마죠? 12만 5천원. 요거 얼마죠? 맞습니까? 예. 맞잖아. 그죠? 여기 같죠? 여기 서로 같잖아. 아,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알겠죠? 요거. 서로 같다. 그죠?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거잖아.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작성합니다.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죠?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는 자산을 적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여기는 수익, 비용 이를 적습니다.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여기는 수익, 여기는 비용 적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현금은 자산 계정이다. 자산이니까 여기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산 잔액 적습니다. 3만 4천 원. 외상 매출금도 자산 계정이니까 2만 8천 원. 상품도 자산이니까 6만 원. 적었죠. 그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대변에 적어야 되고 6만 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에 예, 이것도 6만 원이네요. 매출 이익은 수익이죠. 대변에 여기에 5천 원. 손실은 비용이죠. 차변에 여기에 2천 원. 보험료도 비용이죠. 차변에 1천 원. 이렇게 옮겨준다. 그죠? 여기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럼 이제 마감합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비용 합계가 3,000원이고 수익이 5,000원이다. 그죠? 수익은 5,000원, 비용은 3,000원이니까 수익이 크잖아. 우리 장부 마감의 기본 원리는 항상 같도록 해줍니다. 같도록. 그러면은 여기에 2,000원 적어야 같아지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할까요? 이익. 이걸 우리가 순수한 이익이다. 금년도 무슨 단기 순이익이라 합니다. 올해. 작년은 정기, 내년은 차기라 하죠. 그죠? 올해 순이익이다. 2,000원. 이렇게. 예, 마감하죠. 예.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더하면 얼마죠? 더하니까. 예, 이게 12만 2,000원. 대비는 얼마죠? 12만. 여기 2,000원 모자라잖아. 이게 뭘까요? 이 무슨 이 단기 순이 마감 이렇게 하고 나니까 12만 2천 원 딱 같아지죠. 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다르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복식 기장이라 하거든요. 복식 예. 하고 나면 항상 이 결과가 내가 하고 나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랍니다. 자기 검증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식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돈 100원 빌려왔다. 은행에서 돈을 100원 빌려왔다면은 차입금 100 이거잖아. 그죠? 단식은 요것만 기장하는 게 단식입니다. 이거 기장 안 합니다. 돈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장하는 거. 이게 단식이고. 요것도 기장하고 요것도 기장하는 걸 뭐란다? 복식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붕괴를 했다는 건 모두 뭐죠? 복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복식. 알겠죠? 단식이 아니다. 그죠? 이래 하고 나면은 복식이라는 게 원리가 뭐냐면은 차변 계정과 대변에 항상 계정이 양쪽이 생기죠. 금액이 같다. 그죠? 요 차변과 대변에 양쪽이 생겼다. 거래의 이중성이라 합니다. 금액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붕괴라는 게 뭐냐? 차변에 계정이 있으나 대변도 있다. 그죠? 차변에 있으나 대변이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금액이 전부 같다. 그죠? 금액이 전부 같습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이 같아진다. 그죠? 이걸 우리는 대변과 차변 항상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게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합계가 또 같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한다. 그걸 뭐라 한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요 말 뜻 아시겠죠? 그죠? 말해 주시죠. 거래의 이중성. 양쪽이 생기잖아. 그죠? 금액이 같다.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뭐가 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게 복식 부기.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결과, 우리 회사 금융도, 그죠? 2억 2천원 생겼다. 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죠? 법인세 납부. 요걸 무슨 회계라고 그랬죠? 세무 회계. 이 세무 회계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가 재무 회계다. 그죠? 그래서 요 세금 내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났습니다. 끝. 그죠? 이게 또 다시 되풀이 되죠. 이렇게. 이 과정. 알겠죠? 그죠? 요 얘기 하니까. 이 과정은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전부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업은. 알겠죠? 이런 절차. 그, 물론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보조장부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우리가 핵심이 이거다. 알겠죠? 핵심. 그러면은 이게 이 전체 흐름이 바로 회계학이고 이게 회계원리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붕괴하고 붕괴를 원장에 전개하고 연말에 여기서부터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 여기서부터 결산입니다. 결산. 알겠죠? 결산 과정. 이날부터 결산이잖아. 그죠? 이거부터 이제 결산 과정이죠. 결산. 응? 예. 시산표 작성하고 직계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작성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이게 뭐 회계원리인데, 자, 이거 작성하라 하는 거는 시험이 뭐죠? 주관식이잖아. 그죠? 주관식. 그, 이제 우리 시험은 주관식. 객관식인데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겁니다. 객관식이죠. 그죠?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잖아. 그죠? 그 이제 우리 회계학과 관련되는 시험이 이제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래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1차 보통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잖아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뭐냐?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작성하는 게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이. 알겠죠? 이거 하나 작성하세요. 쭉 주어지, 거래를 주어지, 이런 거래를 주어지죠. 그죠? 붕괴하고 거래 쭉 주어지고 나서 이거 작성하세요. 한 게 50점 짜리입니다. 또는 40점 이래가지고. 세 문제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 또 10점 짜리 몇 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거 하나 작성하는 게 40점 짜리 아니면 50점입니다. 이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알겠죠?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주관식은 이거다. 이거 작성하는 게 주관식 시험이고.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그죠? 뭐, 객관식은 이거 어디서 내? 이걸 못 내잖아. 이거 작성하러 가는 거. 그죠? 낼 수가 없죠. 그죠? 지문, 지면사.
그러면은 어디서 내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시산표 작성했죠, 그죠? 작성하고 나면 12월 말이다, 그죠? 요게 바로 뭐죠? 기말이잖아.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 있죠. 기말에 오면은.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요걸 생략했습니다만은, 기업에 가면은 연말에 이제 요걸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뭐 돈을, 그죠? 성급을 미리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돈을 아직 안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리할 사항들이 있죠. 요 정리할 사항들. 그럼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을 이제 더하고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한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금에서 정리할 사항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현금을 보니까 지금 장부에 얼마가 남아있죠? 3만 4천에 있잖아. 장부는 3만 4천원인데 금고를 보니까 시제가 이게 지금 얼마냐? 2만 1천원 돼 있더라. 경우 있겠죠, 그죠?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장부 상에는 3만 4천원인데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2만 1천원밖에 없더라. 차이 생겼다, 그죠? 요걸 조정해야죠. 이걸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계정을 뭐라 하죠?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이런 거 조정하고. 또 은행 예금이 있죠. 은행 예금에서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수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표. 수표를 사용하는 예금이 무슨 예금이냐 하면은 당좌 예금. 한번 생각해 볼게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럼 내 앞으로 회사에서 그죠? 내가 은행에다가 돈 100원 예금해 놨습니다. 은행도 내 앞으로 100원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수표 끊어 줬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회사에서 돈 30원 나간 걸로 봤죠. 그죠? 30원 뺐는데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아직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안 찾아갔답니다. 오늘 현재 이제 보니까 오늘 우리 장부에는 얼마 되어 있죠? 70원인데 은행 얼마 되어 있죠? 100원이잖아. 틀리죠. 요 틀리는 경우 있더라. 그죠? 요걸 알아. 요 원인을 밝혀서 요걸 조정해 주는 거. 요걸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아셨죠? 조정표. 그리고 또 주식 있잖아. 그죠? 요거 내가 살 때 100원 주고 샀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가가 얼마냐? 이게 130원 되어 있더라. 그럼 요거 장부를 고쳐야 되잖아. 30원 뿌라서 해야 되겠죠. 이런 거죠. 올려야 되고. 외상값이 있는데 요 지금 외상 매출금이 2만 8천 있지만은 요게 지금 거래처가 그죠. 이래 세 군데 거래처인데 여기에는 만 원, 여기에는 8천 원이고 여기에도 만 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만 8천 있는데 비거래처가 지금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요 돈 떼 있다. 못 받게 됐다. 대손.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 상품을 보면은 상품이 있죠. 그죠? 요 상품을 보니까 우리 장부상에 지금 상부에 얼마냐? 보니 6만 원 있잖아. 그죠? 6만 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창고에 가서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실지 재고를 파악해 보면 여기 5만 5천 원씩 밖에 없더라. 장부하고 틀린 경우 있잖아. 그죠? 또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4만 8천 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요거 차이 조정해 줍니다. 요거 우리는 앞으로 간모 손실, 요걸 평가 손실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가서 요 건물에 가서는 가치가 감소 있죠. 그죠?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 주고 이런 거. 이런 게 핵심적인 자산에서 할 거고. 그 부채에 가면 뭐 하느냐? 기업에서는, 그죠? 이거, 은행 돈 빌리다가 사채 발행하기도 하잖아. 그죠? 사채 발행하면 뭐 줘야 되죠? 이자. 또, 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주식 발행하면 뭐 줘야 되죠? 배당금. 이게 바로 뭐냐? 자본입니다. 그럼 또 수익에 가면 뭘 공부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세를 미리 줬다. 그죠? 요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이거는 저 이따 다시 해야 되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보험료 120원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럼 9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줬다면 내년 말까지죠. 8월 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이제 장부에다가 9월 1일 날 보험료 120원을 현금 지급했으면은 분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분계하죠? 차변에 뭐겠죠? 보험료 120원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 120원 분계했죠. 요래 분계하고 이걸 장부 기장했죠.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왜? 오늘이 언제죠? 이날이잖아. 12월 30일. 그죠? 돈은 120원 나갔잖아. 1년치가. 오늘이 이날이잖아. 오늘 이날입니다. 그죠? 그럼 요 부분은 날짜가 지났죠? 요건 내년 거잖아. 내년 거. 나눠줘야 되죠. 그죠? 요게 지금 몇 개월이죠? 4개월. 40원. 내년 게 얼마? 80원. 그럼 자, 우리 장부에 지금 얼마가 돼 있죠? 120원 돼 있잖아. 그죠? 그럼 고쳐야 되지. 수정. 이걸 수정한다 이라. 수정. 금년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40원이지. 요걸 요래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알겠죠? 120원을 40으로 고친다는 거는 120원에서 요래 고친다는 거 얼마를 빼야 될까요? 80원 빼야 되잖아. 그죠? 뺀다. 뺄 때는 반대로 해줘요. 반대편에 여기다가 보험료 80원 이렇게. 알았죠? 요거 내년 거잖아. 그죠? 넘긴다. 이거 우리 무슨 보험료? 예, 선거 보험료라 이랍니다. 이렇게. 이거 12월 30일. 알겠죠? 예, 수정 붕괴. 요래 해줘요. 요거. 제가 아까 오늘 요게 지금 하고 요걸 우리는 조세 총, 아, 우리 회계, 그죠? 총론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총론 부분인데 요 총론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요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 그 하나가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예, 요거, 요거, 요거. 요래 주어지고 나서 다음 중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아시겠죠? 그 두 문제 아니면 네 문제가 객관식 문제 요 오늘 요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다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하나 이따 다시 해드릴 겁니다 다시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해서 다시 볼 거니까 요런 걸 수정한다 그죠 아 요게 무슨 계정이죠 요게 뭐죠 비용이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나 이러면은 비용 중에서 우리가 미리 줬다, 그죠? 아, 선거 비용 있으면은 정리해야 된다, 그죠? 선거 비용, 알겠죠? 그 비용 중에서 또 안 좋은 거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지급 비용.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오늘 현재 내가 돈이 부족해서 10월 말까지는 이자 줬는데, 요 두 달씩 덜 줬다, 아직 안 줬습니다. 미지급 이자. 그게 미지급 이자이랍니다. 알겠죠? 그 만약에 집세를 내가 만약에 먼저 미리 받은 게 있었다. 반대로 그죠? 먼저 받았다. 그건 뭘까요? 선수 수입. 아직 안 받았다면 뭘까요? 미수 수입. 그래서 요게 네 개죠. 선급, 미지급, 선수, 미수. 선급, 미지급, 선수, 미수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에 이게 이제 비용 수익이지만은 앞에 선급이 붙으면 내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 이렇게 하면 자산 계정. 요거는 부채 계정, 요것도 부채 계정, 요거는 자산 계정이랍니다. 요걸 안 보고 앞에 여기 붙었잖아. 그죠? 미수 하면 안 받았죠? 자산. 선급 먼저 줬죠? 자산. 미지급 먼저 받았, 아니, 안 줬다. 그죠? 부채. 요것도 먼저 받았으니까 부채. 요거는 부채. 요거는 자산이라 합니다.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수입비용에서 정리할 사항이다. 알겠죠?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회계 뭐 병행했죠. 그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요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화한 거죠. 나머지 이런 데 시험에 문제 낼 게 없습니다. 건덕지가. 그죠? 시험에 안 냅니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나온 적이 거의 없죠. 그죠? 붕괴하나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되죠. 왜? 이게 붕괴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니까. 뭐 간단하잖아, 그죠? 들어왔으면 차업에 나왔으면 대변이고. 이래 옮기는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실제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내겠죠? 그죠? 객관식 문제예요. 안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흐름만 우리 오늘 알면 되는 거고.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이거. 그죠? 이겁니다. 기말의 정리할사. 알겠죠? 우리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거구나. 그 자산에서 정리할 거, 부채에서 정리할 거, 자본에서 정리할 거, 수입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들. 아, 이런 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구나. 그래,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출된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강론에 가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거 하나, 요게 하나 우리 총론에서는 요 총론 파트에서는 요거고 전체 흐름이다. 그죠? 요 이제 하나하나 할 거니까. 그리고 자, 요거 하나부터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1월 1일에 내가 돈을 100원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자산. 그죠? 만약에 부채가 30원 있답니다. 그러면 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0원 되죠. 그죠? 근데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자산을 보니까 이게 200원 돼 있더라. 부채가 얼마 됐냐 알아보니까 이게 110원 돼 있더라. 그래서 자본이 얼마냐 90원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년 동안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이익이 얼마 생긴 겁니까? 20원 생겼잖아. 그죠? 왜 20원이죠? 요거 비교했잖아. 그렇죠? 그죠? 예. 요 자본과 요 자본 비교했죠. 그죠? 알겠죠? 그죠? 자산이 100원 늘어났죠? 그런데 부채가 또 80원 늘어났었잖아.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 20원. 요거 우리 앞으로 무슨 자산을 하느냐? 시작할 때는 뭐라 한다? 기초 자산 부채. 요거는 뭐라고? 기말 자산 부채 자본.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있죠. 그죠? 그 1년 동안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 이걸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얼마냐, 만약에, 그죠? 80원이더라. 벌어들인 돈, 그 지출한 돈 있죠? 비용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60원이더라. 그래서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 얼마죠? 20원이다. 이거 우리가 총수익이다. 요거는 총비용이다. 이걸 순익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식자 한번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요거다, 그죠? 그래서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알겠죠?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인데, 요거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익이죠. 요거 구하는 식이 두 가지다. 알겠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요거 나오고, 또 하나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도 요거 나오죠.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이해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만 이래 나왔다.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거 물었습니다. 요거 안 주어졌다. 요것도 없다. 요것도 없다. 요래 만약에 주어졌습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거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여기서는 못 구하죠. 여기서는 못 구하지만 여기는 구할 수 있죠. 얼마죠? 20.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 90. 그럼 이제 요거 구하는 식 하나 있다 그랬잖아. 뭐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여기 나오잖아. 그럼 90원 마이너스 얼마 하니까 요거 나오죠? 여기 얼마? 70. 요게 70이면 요거 얼마? 30. 답.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래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요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시험 문제 하나. 알겠죠? 예. 요 흐름이 요거.
요걸 가지고 작성이 우리가 기초 재무 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 상태표, 요거는 손익 계산서입니다. 요 문제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서 자, 만약에 이 있다 그죠? 이 사이에 정자가 있었답니다. 30원. 감자가 있었다. 20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자라는 거는 자본금 정가를 말합니다. 자본금 정가 그죠? 이 사이에 이걸 정가시켰답니다. 이걸 또 감소시켰고. 정자는 더하고 감자 빼야 되잖아. 그죠?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요거는 이 5월달 가운데 그죠?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가 자본금 감소시켰다. 그럼 일단은 이건 알수 없다. 보류. 이건 알수 있죠? 20. 이것도 알수 있죠? 90. 자, 여기서 이제 자, 방금 우리가 요 기말 자본에서 기수자본을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요 기말 자본에서 요걸 빼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이걸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같이. 요걸 기초 자본을 본다. 몽땅. 그럼 90원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그죠? 90원에다가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으면 동그라미 얼마일까요? 70이지. 그죠? 그래야 요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요게 70이 나왔답니다. 동그라미가 70. 그럼 요거 얼마인지?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맞죠? 70 나왔다. 얼마에서 10원 단위가 요거 얼마? 60. 요건 얼마? 40. 답. 그럼 이제 더할 거 없습니다. 정자, 감자 외에는 없거든요. 더낼게 없으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정자와 감자가 나왔을 때는 요 전체를 물어본다. 기초 자본으로 본다. 알겠죠? 예. 그럼 요건 문제 하나. 계산 문제 요딱 하나. 그럼 벌써 두 문제 딱 했잖아.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성급 보험료, 그죠? 그거 하나, 요거 하나, 알겠죠? 요게 핵심 두 개. 알겠죠? 그죠? 요거. 우리 이제 벌써 우리 주택관리자 시험이 22회가 지났습니다. 22번 있었잖아요, 시험에. 그죠? 그럼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 계속 뭐 반복되죠? 그죠? 자꾸 나오던 게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뀌어 나옵니다. 반복.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세요. 조금 요새는 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양식을 그릴게요. 이게 시산표면은 이 시산표에는 여기에 자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채 자본이 들어가고 시산표에는 다 들어가죠, 그죠? 비용과 수익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이 시산표에는 모든 자산과 비용과 부채자본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데 이게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자변 총합계와 대변합계 이게 서로 같아야 되죠.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요게 맞으면은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비용과 수익을 가지고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확인하거든. 요거 총합계 요거. 그럼 한계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10원 적을 것을 두번 적어 버렸습니다. 두 번. 이렇게 두 번. 요걸 두번 적었다면은 오류는 오류지만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지.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렇죠? 확인 못합니다. 왜? 우리 이걸 가지고 검증하니까, 알아보니까,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이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다. 발견할 수는 없고, 이런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뭐저 방금 이중 기입했죠. 자변 대변에 그죠? 양쪽에 이중 기입했거나 양변에 이걸 동시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누락해 버렸다.
한 건의 거래를 동시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이걸 빠뜨려 버렸다. 그걸 같아지잖아. 그죠? 알수 없다. 동시누락. 차대변에 동시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알수 없다. 또 하나, 금액은 정확한데 여기에 적을 것을, 자산에 적을 것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것도 같아지잖아. 그죠? 요게 적을 걸 요게 적었다. 계정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찾아 나오는 거, 요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알겠죠? 그죠? 세 개,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나머지는 이제 기타, 뭐, 어때? 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면 네 문제. 여기서 세 문제가 요게 핵심입니다. 세 문제. 요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죠? 시험에 객관식이 나오는데 주관식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바로 객관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시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이런 데서 시험이 나오는구나.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 아시겠죠? 그죠? 야, 이제 흐름을 알았으면은 이걸 조금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거기에 교재 46페이지부터 보면서 조금 체크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